서울 시민 여러분, 어제 아침에 많이 놀랬죠. 예. 83년도에 그런 경보가 울리고 어저께 40년 만에 경보가 울렸는데 그게 오발령이랍니다. 오세훈이 오발령으로 이제 불러야 되겠어요. 네,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일이 벌어졌는데 어저께 기시다 일본 총리는 7시에 네, 안보위에 참석했는데 우리나라 안보위는 일본보다 2시간 늦게 9시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쭉 참석하지도 않고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건 이미 예고한 건데 대통령이 미리 준비하고 어젯밤에는 집에 가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맞죠? 그런데 윤석열은 들이맞고 싶어서 그런지 어제도 집에 들어가서 예 기시다가 일어나서 안보위하고 국민들한테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윤석열 이 사람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. 대한민국은 이 정도로 무능하고 정말 나쁘게 말하면 치매 환자 같은 자가 대한민국의 내 운명을 걸머쥐고 있다. 정말 위태위태하고 정말 위험합니다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서울 시민 여러분, 그리고 저 앞에 부정선거를 외치는 여러분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윤석열과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빨리 끌어내야 되겠죠? 예, 우리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빨리 끌어내려면 어떻게 합니까?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. 네, 우선 힘을 모으는 게 집회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.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에도 송내문 앞에서는 촛불행동 집회가 있고 네,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네, 집회를 할 겁니다. 모두 힘을 모아서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몰아가기 전에 빨리 끌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.